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한국 대표 양수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교통 인프라 확충 연구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권 광역화에 따른 교통 대책이 중점적이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는 동시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교통체계와 글로벌 가치를 중시하는 교통연구에도 집중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986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교통분야 종합연구소로 출범한 이후 30년 동안 우리 국토와 경제의 근간이 되었던 교통물류분야의 핵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도로, 철도, 항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수행하여 핵심 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데도 공헌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 발전의 역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립과 성장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